남자 복 없는 거 아시죠? 응? 남자 복 없는데 뭘 남자 자꾸 기대려고 그래. 외로우니까? 기대진 않아요. 응. 편하게 앉으셔. 무릎 아파. 그렇게 앉으면 무릎 아파. 난 여기가 아파.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하셔? 엄마 이동수 있다. 엄마도 이동수 있네. 그치. 응. 지금 가족 때문에 이제 계약을 내일 하려고 하거든요. 응. 이동수 때문에 집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솔직히 명의가 안 돼서 지금 같이 있는 남자 아들 할 건데 반반해서. 공동 명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의가 안 돼요, 지금. 엄마 앞으로? 아니, 아들. 그 남자. 돈은 누구 돈인데? 반반. 반반 된다고? 아들하고, 누구하고, 엄마하고? 아들만. 어? 아들만. 명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살고, 이 살고 있는 남자 아들하고? 아들 명의로.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반 한다고? 아들 명의로 하는데 돈은 내가 반대고. 응. 한다고. 이 남자 아들을 했지? 응. 반은 누가 앞으로라고? 누가 앞으로가 아니라 돈은 반반씩 되는데 명의만 아들 명의로 한다. 아, 명의만 아들 명의로 한다고? 후회 안 하시고 있어? 응? 아들이 몇 살인데? 26. 26? 26 지금 집띠네요? 96년생.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집이 지금 너무 지금은 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명의가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살고 나중에 속 썩을 텐데.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속 썩어. 이 아들이 내년부터 들어오는 삼재예요. 들어오는 삼재에 삼재팔란 불어서 돈이 싹 나가야 돼. 근데 아들 앞으로 명의를 하면 엄마 잘못하면 지금 난리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엄마 앞으로 전세는 되잖아. 전세도 못해? 왜 신용불량이라? 차관 모르겠어. 후회할 거야 아마. 아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 아저씨 앞으로도 하지 말고. 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나? 아니 걔 뭐 그냥 조금은 가게 다니는데. 가게 댕겨도. 가게 댕겨도 나중에 문제 있다고. 아 제가 이제 엄마가 얼마를 투자를 하는 건데, 집 사는데? 3,500? 3,500? 이 아들은? 우리 아저씨가 반 3,500. 응, 아저씨가 반 3,500? 그 융자는 다 걔가 받는 거지. 그럼 3,500, 6,000, 7,000을 되는 거네? 뭔 집 이렇게 싸? 그 융자 70% 받고. 70% 받고, 얼마짜리인데 집이? 2억 4천. 2억 4천? 그럼 7천만 들어가면 되나 보지? 모르겠어, 자우간.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아들 앞으로 저거 하면 날린다 소리 나와. 명예가. 이 아들이 3, 4년을 뒤집었다 엎어졌다 싹 금전이 나가야 돼. 하는 일이 월급쟁인데. 월급쟁이라도. 아니 제가 거기다가 뭐 근저당 설정 같은 거를 해놓으면 어떤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면 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좌우간 돈을 딴 데서 유통을 못하게 담보 못 들어오게 그거는 근저당 설정을 하면 되지. 참 그거는 그렇게 하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건 없어.
결정을 딱 잡혀놓으면. 그러면 이 얘기가 나중에 커도 대출을 받던 뭐를 못하잖아. 그죠? 그거는 해놓으셔도 돼. 그렇게 하면 해도 돼. 그렇게 하면 해도 돼. 이 얘기 만약에 이제 날려먹을까봐 그래. 이 얘기 왜냐 그러면 3, 4년 동안은 엎어졌다 뒤집었다 금전이 나가야, 싹 나가야 돼. 근데 이제 엄마가 압류를 시켜놓으면 나가지는 않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명의만 되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또 지금 또 뭐 계속 남의 집 다니는 게 그렇잖아 이 나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민년 있다가 돌리셔. 그러려고 하는 회복되면 돌리시면 되겠네. 회복하면서 하려고. 에이구 고비고비 사연도 많고 참 고생도 많고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다 하다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것마다 남자 복이 없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공사를 막 한 두세 개 정도 진행 중인데 뭐 괜찮아요? 그 돈이 좀 들어와야지만 이 힘들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하는 게 무리가 없는데 조금 힘들다고 봐요. 뭐 한 씨 아닌 박 씨 그건 상관없어요. 좀 힘들다고 봐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잘 안 돼요? 하나는 별로 인문이 없어. 하나는 뻐그러지고. 세 개 정도 추진 중인데. 별 쪽은 개살구라고 봐. 올해 지나야지만 괜찮아요. 8월달 지나야. 8월? 그럼 괜찮아요. 돈이 없는 지금까지는 돈이 없는데 앞으로 괜찮아요. 8월달 지나야 괜찮아요. 8월달 지나야 조금 숨도 쉰다 소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그것도 걱정되고 9월 말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 두세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또 안 들으면 그렇잖아. 그렇지. 차질이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그냥. 어디다 사시게? 여기 아산시. 그래도 2억 얼마 싸네. 그러니까 그전에 2억도 안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건데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고. 그렇죠. 앞으로 너무 사기가 힘들어서. 몇 평짜리인데? 29평. 29평 괜찮네. 2억 얼마? 2억 4천. 올린 2억. 거야 그게. 오른 거예요? 그래요. 2억 4천? 천, 1억 9천, 2억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한 세 달 사이에 확 올라와서 주인이 2억에 판다더니 이제 더 받으려고.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2억 4천짜리도 이제 없다더라고. 근데 더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계속 명의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있기에는 불안해서 이렇게도 잡아놓고. 그거 잡아놓으셔. 나중에 뭐 찢어지면 반반 찢어가면 되잖아. 반반 날아가면. 아니 그 사놓으면 가격 올라갔어. 그래. 두 배 오르겠는데. 그래. 두 배씩이야 뭐 그동안은. 올라. 아 그래? 다행이고. 오르니까 사는 저기 봐. 명예만 되면 사셔. 그 대신 근저당 하셔. 근저당 해야 돼. 알았죠? 그러고 이제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딸은 보는데 아들은 못 봐요. 근데 이제 뭐 애들 아빠가 맨날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면 도움을 받을 기회가 그나마 있을 거고 아들을 볼 기회가 그나마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 아직은 이제 이러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 이제 이거 전까지는 그만둘라고 각자 길을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집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애들 명의를 빌려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이제 올라가고 애들 명의를 안 빌려주니까 이렇게 지금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 애들 딸도 있을 거 아니야. 안 빌려줘? 아빠가 안 빌려줘. 아빠가 안 빌려줘? 아이고. 친정엄마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없어. 딸밖에 없는데 아빠가 막는 거지. 왜 아빠가 왜 막아? 돈 좀 될 텐데. 나중에 걔가 집을 살 때 대출이 뭐
그거는 상관없을 텐데. 50%밖에 안 되느니 또 1순위 청약에서 밀리잖아. 그런 것들. 그런 딸내미가 몇 살인데? 24살. 24살? 뭐 집살림 아주 멀었구만 뭐. 근데 그러더라. 집살림 아주 멀었구만 그렇게 아빠가 막. 너무 아빠가 도와준다고 말은 하는데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 잔머리 대가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이제 딸을 앞으로 사고 내가 돈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집값도 좀 오른 것도 있고 명의를 안 빌려준다니까 우리 애들 아빠는 계속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뭐 또 사람을 또 이상하게 보니까 애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명의를 달라는데 그게 피해래. 고지식해. 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좀 불안하긴 하고 둘이서 이제 서류가 안 됐으니까 갈라질 수가 있잖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 집에 배달서부터 이러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전 보면은 연은 아니래요 둘이. 연은 아니야. 아닌데 그냥 서로 그냥 공생하는 거지. 연은 아니니까 그걸 알고 저거 하셔. 그리고 저거를 군대장 설정을 해놓으시면 또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못하니까 또 저거 하는 방법이 있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 분명히 하세요. 만약에 하시면 그러면 괜찮아. 우리 아들은 못 보겠죠. 볼 수가 없겠지. 몇 살인데요? 7. 27. 돼지. 27. 돼지띠네? 그리고 지 주장이 강하네? 고지식하고. 아이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응? 아이고, 괜찮아. 1, 2년 지나야 돼. 1, 2년 지나야 그때 좀 엄마를 마음을 이해해. 아빠가 너무 세뇌교육을 시켰어. 그때는 괜찮아요. 1, 2년 앞으로 1, 2년 있어야 돼.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이제 볼 수는 있어요. 아빠가 너무 지금은 세뇌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면 30살 돼야 자기가 판단을 해요. 지금 너무 애기 같고 너무 아빠가 세뇌고역 시켜놨어. 그거는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세월이 가면은 나 혼자 있으면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러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둘이서 또 이렇게 집 때문에 엮인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건가 그런 걱정도 되고. 아이고, 개벌도 잘난 것도 없으면 더 잘났다고 그러네. 누가? 밑에? 맨 밑에? 다 엄마 탓만 돌려. 자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원래 뭐 잘못, 뭐 이렇게 된 거는 내 탓이긴 한데, 이제 본인은 잘난 게 없는데, 엄청 잘난 척을 하긴 하고. 완전 애들어치도 그냥, 엄마는 엄마로 잘못이야. 그렇게 지켜놨다고. 너무 이제 이게 생겼을 때 대처를 신중하게 못한 거지. 자기 엄마한테 의지해서 엄마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제 모양새가 제가 잘못했지만 모양새가 엄청 그렇게 돼서 이제는 근데 연락을 하고 뭐 도와주려고는 하긴 말은 맨날 도와주는데 말로는 조선 떡 다 먹어. 또 뭐 집이 없어 못 사냐 돈이 없어 못 사지 돈만 있어 얼마든지 산다. 근데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또 저를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투자한 돈 좀 내가 투자한 돈 있거든 거기다가 그랬더니 달라 했더니 또 뭐 그것도 또 뭐 캔슬 걸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있으면서 애들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집 아무튼 이 집 때문에 그다가 또 이 짐을 들고 또 월세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냈는데 불안하고 이제 뭐 나는 그 아들내미가 뭐 잘못돼서 집에 날라간다 이런 생각 못하고 어차피 이제 솔직히 돈은 들어갔지만 네 명이가 아니면은 나중에 안 줘서 헤어지면은 차 이렇게 막 나쁜만 먹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신난해서 아침 전화 문자가 왔길래 온 건데 등기만 해놓으면은 뭐 그런 탈은 없고
연이 아니면 이대로 살다가 연이 아니면 많은 거고, 그죠? 굳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풀하게 사셔. 굳이 연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저도. 엄마는 남자 복이 없기 때문에 좀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가문료를 시켜놓으셔. 가문료를 시켜놓고 그냥 쿨하게 사셔. 그러면 괜찮아. 연이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연은 아니야. 많이 살아봐, 5, 6년? 아, 저는 이제 지금 뭐 돈 좀 벌려면 지금까지 돈을 그래도 내가 이 돈 정도 내가 지금 1년 사이에 벌은 거거든요. 내년부터 괜찮아요. 올 추석 세고부터 괜찮아. 찬바람이 불어야 엄마도 괜찮아. 그냥 하는 일이 그냥 되겠어요. 찬바람이 불어야 돼. 필요 없고 한 달에 뭐 한 3, 4배씩 꼬박꼬박 저금하면은 금방 이뤄지지 뭐 그거. 그쵸. 나는 뭐 애들한테 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돈도 제가 1년 만에 다 벌어놓은 거예요. 그럼 뭐 여자가 그 정도 1년 만에 그 정도 벌면 그치. 많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정도 그거는 그 정도는 벌어. 그냥 내 몸 잘 챙겨가면서 사셔. 너무 우울해요. 지금 엄마가 얼굴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 있고 좀 그래. 근데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엄마 나름대로 찾으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든지 하면서 좀 줘가셔. 근데 여기 머리가 좀 왜 갑자기 찌글찌글 아파. 좀 활동성을 좀 하셔. 그래야지 엄마가 마음의 병이 없어. 항상 이제 마음에 돌을 얼려놨어. 여기가 답답해. 답답하고 재밌는 게 없어. 엄마 사는 게 재밌는 게 없어.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또 그렇고 사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내가 일을 찾으셔야 돼. 대신 내 몸을 아껴가면서 내 몸에 좋은 거 찾아가면서 먹고 찾으셔.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몸이 편하고 내 기분이 좋고 모든 게 활동이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얼굴 보면 나 우울해요. 얼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웃고 댕기셔야 돼. 웃고 댕기시면 좋은 일 많을 거야. 마음에 수영을 해야 돼. 그냥. 엄마가 우울해. 조정 트립에서 그냥 우는 역할이 나오면 같이 울고 있어. 우울해서. 집에만 있지.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어. 돈 벌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저는 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 애착을 부려서 이번 기회에 이제 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반반하게 된 거지. 그전에는 나 혼자 하고 써줄래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뭐 그 돈만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게 처리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처리만 해놓으셔. 연이 아니면 말고. 그렇죠. 편하게 사시라고. 넉마 엉매에 살지 마시고 남자 보고 없으니까. 나 혼자 애들 아빠도 뭐 빚 좋은 게 살고지 그냥 큰 도움은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또 혼자 살려는 이유가 혼자 있어야지 도와줄 거 아니야. 애들한테 좀 떳떳하고. 그렇죠. 그래야 혼자 살려고 하는 거지 굳이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혼자 살아도 애들은 잘 못 보지. 또 혼자 살면 또 혼자 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머리가 복잡해요.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이러고 또 인연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좋은 세상인데 뭘. 좋은 세상이라고. 그냥 쿨하게 사셔. 쿨하게 사서 아니면 말고 저가면 겪어보는 거죠. 혼자 엄마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예, 몸 아프고 더 힘들어지니까 쿨하게 사시라고. 나한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그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얘 남자분은 돈복 없어. 그다지. 그래도 갖다 주려고 한다. 그래도 같이 저가려고는 해. 이거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도 공사가 지금 돈을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약만 하는 거니까 한 두세 달 걸리거든 그 돈이. 그 돈이 이제 골고루 받을 들어오면 많이 나가. 새나가는 게 많아. 많았지 여지껏은. 그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도 안 맡기더라. 절대 안 맡기고 지통장에 넣어놓으면 누가 압류하고. 그 나한테 맡겼어봐요. 그것이 두 채나 샀을 거야. 지금 몇 달 사이에 못 믿어. 몇 천만 원이. 고지식하고 의심병이 많아서 못 믿는다니까.
여자 참목 되게 당했기 때문에 못 믿어 또. 그 말은 다 당했대. 당했어. 막 그 말은 맞아. 당했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글처리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 앞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요? 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 네. 수고하셨어요. 네.